줌리우스와 안녕하세요. 까니까입니다. 오늘은 너무너무 맛있는 여태 과일 용안 과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. 용안이에요? 네, 용안. 플라이미언. 플라이미언. 로안 선생님 댁 근처 꺼크러바이 마을 시골집. 아, 플로산 당해 뭐니? 너 얼마 떠다 넘게 마사 플로모이선 터멘탄. 와. 오. 아, 그때 딱 마을 ตายหมดตัวนี้สเตอร์ตายเหมือนแตนโรอันเตี้ยแตกเยอะตายหมดดองว้าว้าวตาตกไปเห็นมือขึ้นขึ้นนี่ขอจุดน้ำได้ขอเกี่ยวเส้นกะหรี่ดาร์ดาอ่ะไปให้จุดน้ำใจไปให้จุดน้ำใจกระห้องใจ와 진짜 크다. 땀 크랑 멘탄. 파마 찌 땀에 다. 오 꺾었다. 와 너무 많아요. 칠한 멘탄 하이 텀텀 러 멘탄 진짜 크네요. 와 누가 플라이 칠한다. 아 이 과일의 씨가 용 눈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안이라고 하죠? 네, 영어로는 롱건이라고 하고 롱건? 롱건. 네, 자 캄보디아 말로는 플라이민이라고 해요. 아, 미은? 근데 미은은 있다 아니에요? 있다? 네, 네 미은은 있다. 부자가 되라는 의미도 있고 이 과일의 이름도 돼요. 아, 그렇구나. 네. 네, 그러면은 미은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아, 미끄러워. 엄청 달아요. 진짜 달아, 진짜. 저기 씨 받아주는 사람 있습니다. 이 과육이 굉장히 매끌매끌거리고 씹는 맛이 좋아요. 그리고 너무 달아. 너무 달아요. 야,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과일이 있다니. 여기 한 30분 전에 까놓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냉장고에 넣어놨거든요. 근데 시원하게 먹으니까 더 맛있네요. 진짜 맛있어, 진짜. 최고야. 10점 만점에 10점.
어떠세요 여러분? 맛있어 보이세요? 용안은 캄보디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정말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에요. 꼭 한번 드셔보세요. 밟은 땐 참 장난! 꼭 한번 드셔보세요. 그럼 이만 마시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주무리블리 바이바이. 어쿤 쩌란 주무리블리.